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제공하는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네. 인생 속의 뉴스가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베스트 뉴스와 월스트 뉴스를 콕 집어서 네, 서로 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새로운 게 대세입니다. 새로운 거요. 새로운 것이 대세라서 옛날 것이 무시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게 존재할까요? 네. 전통이나 기본 그 사이를 더하거나 빼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발전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전통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전통의 기본기로 또 다른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분을 제가 한번 모셔왔습니다. 전통음식연구소의 김나경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전통을 위해서 또 한복을 이렇게 입으셨네요. 네. 저 오늘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경 전통연구소의 소장 김나경입니다. 네. 긴장하셨나봐요. 네. 김나경, 김나경입니다. 예. 이 전통음식연구소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전통음식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후식인 떡한과와 떡한과 예, 네, 그리고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를 연구개발해서 주한쌍 전통주, 예. 아, 주한쌍 그런데 네. 큰 틀에서 보면 다가쌍과 주한쌍의 조합은 잔치 음식이기도 하고 혼례 음식이기도 하고 기쁜 날 여럿이 나눌 수 있는 특수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음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한상 하니까 설마 방송 보시면서 또 한 잔 이렇게 딱 생각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네. 전통 혼례 그럼 우리 그냥 이바지 음식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네, 준비하시나 보죠? 네. 아, 그렇군요. 전통 음식 연구소. 그러면 술은 보통 저는 전통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없는데 네. 술은 또 어떤 걸 이렇게 연구하십니까? 아, 술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일본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네. 또 서울에 있는 한국전통연구소에서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네. 저는 첫째적으로 향기 좋은 술이 좋더라고요. 아. 술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맛, 화한 맛, 달콤한 맛 뭐 그리고 향기로운 술이 있다면 아. 저는 향기로운 술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술도 네. 또 그렇게 나눠볼 수 있군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술은? 그런데 네. 강주호에 나오는 하열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요? 배꽃 향기가 나서 좋습니다. 아 거기에 네. 배꽃 향기 납니까? 네. 화요에? 네. 몰랐어요. 깨끗한 술 향이 납니다. 네. 그러면 술. 일단 술 드실 때 향으로 먼저 느끼시겠네요? 네.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전통 음식에 연이 닿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 음식을 뭐 네. 종갓집에서 잘하셨나요? 그러진 않은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은 요리 연구가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요리사 MBC 프로그램에서 네. 그 이정일 선생님이 나오시는 MBC 요리 보고 8살 때부터 아마 꿈을 꿨습니다. 그 이종임 씨 네. 먼저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 방송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보면서 선생님 계속 앞치마를 하루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받고 있고 나오시길래 저 유심히 안 봤는데 네. 2년 6개월을 보면서도 한 번도 똑같은 걸 입고 나오지 않으시는 거 보고 그렇구나. 저도 언젠가는 장타 요리 프로그램 선생님이 돼야지 하고 앞치마 모으는 앞치마까지 그래서 모으고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나요. 음식에 대한 네. 관심이 있으셨다는 네. 건데 네. 자 이렇게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인정은 받으셨습니까? 중학교 친구들은 요리 잘하는 친구라고 기억을 해요? 네, 친구들이 오면 항상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중학교 때 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햄버거 직접? 네 와, 기타 수제 햄버거를 네. 야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잘 이게 내가 재능이야 라고 몰라서 그렇지 다 사람마다 자신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식 만들 때가 음식 만들 때가 네.
집에 계신 분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힘드신가? 네. 자꾸 먹어보라고 그래서? 맛있긴 한데 네. 늘 다른 거 먹어서 힘들다고도 하시죠? 네. 야, 이건 진짜 복의 겨운 소리이신 것 같네요. 누구는 이렇게 밥을 안 해줘서 혼자 차려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하긴 요즘 누가 밥을 해주는 건 아니죠, 각자. 그러나 이제 아마 직업의 특성상 수업을 하거나 잔치를 네. 하거나 그러면 그 음식들을 꼭 들고 오게 되니까 맛있긴 한데 매일 이렇게 꼭 새로운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아, 시험 대상이 되니까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하겠네요. 혹시 시험 대상이 되더라도 새로운 걸 드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좀 연락하면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나경 전통음식연구소에 오늘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연구가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또 두 가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 뉴스부터 먼저 갈까요? 어떤 뉴스를 가장 베스트로 꼽고 계세요? 베스트 뉴스. 네. 제 인생에 기회가 왔었다면요. 항상 창업 준비할 당시에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창업 준비할 당시에 청년 창업 1기를 들어갔을 때 강의를 맨 앞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 청년 창업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서 강의를 1기로서 들었다. 맨 앞자리에 강의를 듣는데 그날은 기술 보증기금에서 본부장님이 강의를 나오셨는데 1억 이렇게 열심히 하면 1억이라는 보증이 나옵니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시설 자금이 필요했을 당시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IT 쪽도 아니고 전통음식 연구가입니다. 제가 과연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와서 그런지 전주에는 기술 보증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장관상을 받아올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때 그런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열심히 해서 장관상 3개 정도를 받으셨어요? 받고 1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받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기부 대출까지 받아서 당당하게 이제 건물 구입하고 시설 자금 융통해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갔을 때 금융감독원장님 오시는 자리에 1인 기업으로 한번 나와주겠니? 라고 하셔서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역시 갔더니 각 은행장님 또 대표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 자리에서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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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감사합니다. 무작정 돈을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창업을 관련되는 교육을 시켜주신 경제진흥원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돈을 단계별로 쓸 수 있게 지도해주신 부산은행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를 오기까지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게 기회가 되어서요. 야. 부산은행장님 기회 열리시고 기 걸리시고 저는 그때부터 부산은행에 1억에 상당하는 창립기념 일 떡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기반이 되어서 떡 1억은 어찌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러죠. 진짜 건물만 있고 이제 시작 단계에 저에게는 큰 기업이 크게 도움을 주셨던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가서도 제 부족함을 더 잘 알고 감사함을 더 느끼는 그런 말을 하면 더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큰 교훈을 얻었던 기억이 그저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있게 손 한번 들었을 뿐인데 그게 인생의 정말 베스트 뉴스로 막 연결이 됐네요. 누군가를 만나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회는 열려있고 근데 그날 강의 들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 기회가 열린 건 아닐 거거든요. 정말 간절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바로 아마 그 키워드가 간절했기 때문에 손을 번쩍 드시고 용기 있게 질문하셨고 그냥 강의를 듣고 다 간 사람은 그냥 갔을 텐데 혼자만 그런 기회를 많이 얻으신 건 스스로 간절함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였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어디 은행 무슨 보증기금 그분들하고 인적관계도 아니십니다. 정말 아니고. 전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내신 그 기회를 얘기하고 계신데 청년 창업 그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가 20대, 사실은 20대, 30대? 만으로 39세.
그러니까 성년 창업이 만 19세부터 네. 만 39세인데 아슬아슬했네. 저는 만 39세도 만 한 달 앞두고 네. 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야. 제가 이렇게 합격됐을 당시는 그진 제 생일쯤 되어서 턱걸이 만세삼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턱걸이 하셨나요? 네. 야 턱걸이 해서 요즘에 이런 좋은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아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잘 이용하시고 네.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내가 그 나이임에도 그런 기회 없이 그냥 힘들게 또 가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회를 참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제 역사 제 히스토리를 누구도 네, 마이크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누르시면 죄송해요. 지금 소리가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 PD들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네. 제가 마이크 얘기를 해서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제 스토리를 바인드화 해서 찾아갔어요. 네네. 소상공인에 그때 유점석 센터장님이랑 계셨을 때 찾아가서 제가 1년 후에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기회가 없대요. 창업 한 사람에게만 도와줄 수 있다고 소상공인에서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는지 부산시에서 청년 네. 창업이 생겨서 창업하기 전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그해 나와서 제가 준비된 예. 그럼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길을 찾은 거죠. 항상 제도라는 것은 정해진 리밋이 있잖아요. 거기선 요만큼만. 그럼 포기하고 안 찾아보면 끝인데 네. 자꾸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을 만나신 거네요. 네. 자, 여러분 기회 잡는 법에 대한 인생의 베스트 뉴스 정말 참고해 볼 만한. 저는 지금 이 나이인데도 늘 새로운 창업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욕구 저도 있거든요. 네. 주변에 보면 기회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기회까지 가보시는 게 지금 주신 얘기의 교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베스트 뉴스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월스트 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힘든 고비였나요? 네. 이제 그렇게 부산행을 하고 나니 네. 입소문이 나서 우리 부산시 호텔들 다섯 예. 군데 이런어치 떡을 파시니 그 집 떡 잘한다 소문났네. 네. 예. 힐튼이나 파라다이스나 조선비치 이제 다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호텔마다 어느 날 예,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내가 설마 실패할까 이런 마음에 이제 모터쇼 입점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예.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젊은 분들이 그렇지. 우리 떡을 알리고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은 슬로우푸드다. 아 모터쇼는 퀵퀵퀵 거기서 폭망이셨나 보죠. 네. 전 직원들이 떡을 이만큼씩 해놓고는 네. 다시 철수. 아, 매일매일. 그럴 때, 네. 속상하셨겠다. 그래서 오너가 네. 조금 더 그 고객과 그리고 그렇지. 드시는 시간대와 그걸 파악했어야 되네요. 네, 파악해야 된다는 네. 그때 그 교훈을 삼고 뼈저린. 이제 다시는 빨리 움직이는 스피드한 곳에는 전통 음식이 네. 전통 음식 카페를 연다기보다는 네. 그게 맞는 우리 음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가지고 사실 뭐 지금은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팔이 날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내일은 다를 거야 하고 또 아침에 쫙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인기가 없던가요? 아 제가 봐도 네 처참했어요. 모터쇼 갔을 때 제 떡은 더워 보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다이나믹한 그 현장에서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워 보였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전통 빙수를 했던지 식혜를 했던지 뭔가 이제 초년기에 제가 잘 모르고 지나와서 한번 제대로 느끼게 해준 기회 아니었나 그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환경 그리고 고객님 그리고 드시는 분의 연령대 네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제 전통 아까 이제 떡한과 무슨 홀레쌍 이런 말씀하셨지만 네. 젊은 친구들에게 또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개발하셔야겠어요. 네 정말 그때 느끼고 나서는 제가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음식인가 그 고객층에 다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네. 제가 좀 아쉽지만 느끼고 네. 그리고 저를
제 음식을 이해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 그 매니아층을 네네.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고퀄리 음식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네. 접었습니다. 또 새롭게 가는 숙제를 너무 넓게, 얻는 좋은 기회였네요. 예, 너무 넓게 가다 보면 깊이가 네.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한 번 더 예, 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월스미스의 정말 창피한 기억이지만 또 새롭게 또 가시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저 김나경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네. 우리 요리, 음식 하면 네. 한식 요리의 기본을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됐고 이 기회에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아, 네. 꼭 이거 여쭤봐야지 했는데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식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뭐 기본이 좀 있을까요? 이제 한식도 네. 한식 그 내면에는 전통 음식, 전통주, 전통차, 떡한가, 장, 뭐 김치, 그 다음에 네. 향토 음식, 궁중 음식, 반가 음식 와, 이런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조금 더 멋스럽게 네. 또 아름다운 한식을 표현하자면 저희가 임금님이 드셨던 네. 궁중 음식일 수도 있고 반가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눈으로 즐기고 향으로 느끼고 맛으로 네. 음미하는데 네. 그 기본은 고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 위에 올려주는 고명 네. 나뭇잎 하나? 무슨 뭐 계란치단 같은 거?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좋은 상차림을 하고 드실 때 매너 있게 한식을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어느 자리에 이쁜 고명이 하나 올라와져 있다면 네. 그것을 먼저 낼름 먹으면 네. 안 돼요? 그렇지 안 되고 안 돼요?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있는 음식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이제 드시고 이제 서로 우리 미덕이죠. 나머지 고명 있고 이쁜 것은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는. 미루는? 예. 그러니까 왜 메뉴에 올려놔 눈에 보이게 마지막까지 눈으로 즐기면서 드신다는 거 그리고 양보하는 예. 배려를 가르쳐주는 거군요. 그렇게 음식의 고명이 그렇게 네. 중요하다는 거 하나와 네.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상차림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따뜻한 음식을 상을 차려드리고 네. 왼쪽에는 차가운 음식 어르신들 상을 차릴 때 네. 음식 나오면 아무 때나 놓잖아요. 네.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오른쪽에는 찌개나 탕이나 따뜻한 요리를 올려두고 네, 오른쪽에는 찬 요리 왼쪽에는 찬 요리 아, 예, 왼쪽에는 찬 요리를 찬 거부터 이렇게 먹게 되는 순서를 배려하는 건가요? 이렇게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 잡이들이 많다 네네. 보니까 네. 뜨거운 것은 오른쪽에 그래서 국도 오른쪽 밥은 왼쪽 이렇게 예.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드시기 좋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상차림의 기본이고 또 식사하실 때 매너는 그렇고 아니 저는 아까 고명 얘기하시니까 고명 지단 올려놓는 그 고명이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리의 제일 중요한 게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계란 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단 부치기 진짜 어렵던데요? 네. 계란 지단은 이제 잘 붙이는 요령은요. 요령이 있어요? 예, 네. 불을 켠다. 불을 어디다 켜? 그냥 가스불을 켠다. 가스레인지나 네. 이제 불을 켜고 팬을 올리시고 그냥 팬 기름도 올리시고, 안 하고 프라이팬에 올려요. 네. 마른 팬을 올리신 후에 불을 켜 주시고요. 네. 기름을 두르고 기름이 동그랗게 선을 그리고 이제 쫙 펼쳐져 나가는 아, 그러면 근데 우리는 프라이팬 올리고 기름에 먼저 붓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지 말란 음식을 얘기세요? 넣으면 음식에 기름이 먹어요. 그래서 네. 맛이 없어진다. 네네네. 그러니까 프라이팬 마른 팬을 달구고 그다음에 기름을 넣으라는 어떤 거예요. 어떤 요리든 예열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른 팬을 달구는 네네. 거. 예열한 후에 저온에서 예열한 후에 기름을 넣고 기름이 퍼진 후에 네, 재료를 넣으셔서 센 불에서 볶아내신다. 그리고 단 볶아내서 그냥 뭉쳐놓으시면 색이 네. 갈 변해요. 네, 변해요. 그래서 펼쳐서 식혀놓는다. 그래야 네. 색이 안 변하고 네. 그럼 아삭한 감도 살고 네. 그렇구나. 근데 성질이 급해서 불 켜고 프라이팬 올리면 전 기름부터 쫙 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 네. 그리고 무조건 네. 우리 한식에서는 고명이나 지단은 태우지 않습니다. 전 태우지 않습니다. 아니 안 태우고 싶은데 타죠. 걔가 막 타더라고요. 예열을 충분히 하시고 불을 낮추시고 이제 퍼진 그 감을 잘 익히셔서 익혀서 네. 그 다음에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한식 하실 때 식감과 이것 색깔을 눈으로 즐기는 거 살리시려면 무조건 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뿌리는 게 요령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요리에 맛도 식감도 살아난다 그래요. 자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나경 전통음식연구소 소장님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또 이렇게 전통 음식을 연구하시는 그 걸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뭘 들고 오셨어요. 네. 이게 뭔가요? 김나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인 어간장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간장업계 예. 이게 제가 작년에 향토음식 명인이 되면서 어떤 것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아, 그거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김나경 명인 어간장인데요. 아, 향토음식 명인이 되셨군요. 네. 네. 이것은요, 우리 정말 향토음식 중에 하나인 전통 발효 어간장이에요. 아. 전통 발효시킨 그 어간장이고 거기에 보통 멸치가 주 재료인데 네. 저는 나물을 무칠 때나 다시를 낼 때 국수를 할 때 네. 홍합을 많이 쓰는 홍합 네 홍합을 예, 예. 다져서 무친다든지 홍합으로 국물 육수를 낸다든지 그랬는데 여기에 홍합을 넣었어요. 그렇군요. 약간 다른 네. 식으로 그래서 만드셨군요. 저한테 이게 제가 음식을 하게 되면 네. 각종 나물 고라지 도라지 고사리 뭐 시금치부터 네. 각종 나물 무칠 때 요거 하나만 쓸도록 네. 안 짭니까? 간장 잘못 넣으면 막 짠데요. 저염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염이면서 맛은 네. 깔끔하고 그리고 홍합의 맛이 예, 탕국이나 뭐 이렇게 미역국이나 때로는 해산물이 들어가는 해물탕이라든지 네네. 그런 곳에 육수 베이스로 예, 일반적으로 그냥 맛을 내는 발효되지 않은 네네. 그런 음식보다 이것은 깨끗하고 맑게 정제까지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깨끗하죠. 이거 많이 이제 잘 팔려야 될 텐데. 저는 자신 있으세요? 요리 연구가로서 네. 장 개발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믿고 먹을 음식으로. 아, 그러셨군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새로운 영역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향토 음식 명인이 되셨다는가? 명인이 되려면 네. 어쩜 뭐 검증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궁금해요. 예. 검증 과정에서는 네. 제가 한 10여 차례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 테스트 그거는 받는구나. 이제 문서화로 이제 10년이든 20년이든 자기 업력이 네. 봉사를 어느 정도 하였는지 그리고 전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시 경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납품이라면 납품 네. 어느 정도 이것이 사회 공헌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현장 네. 검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 가서 네네. 이렇게 전시를 펼쳐서 네. 외부 인사들이 보시고 심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인터뷰해서 합격을 그래야 명인이 되는 거군요. 야, 참. 언제 한번 집에 놀러 갈게요. 명인이 차려주시는 밥 한번 먹어보시면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끝없이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절실함이 있다면 끝없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이란 단어가 식지 않도록 현대와 이 전통을 잘 조합해서 더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계신 오늘 김나경 전통음식연구소 소장님 부산의 빛내는 더 멋진 네,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뭐 이렇게 한 말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음식은 맛으로도 멋으로도 향으로도 그 식문화는 오랜 전통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유산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네, 한복 입고 절까지 하셨으니까 많은 사랑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은 김나경 전통음식연구소의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